발치 교정을 하고 코골이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라고 하는 게 보통 송곳니 뒤에 있는 이 치아를 뽑는 거죠. 한번 뽑아볼까요? 뽑았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뽑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되면 여기가 비니까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뒤로 당겨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뒤로 가야만 이 공간이 메꿔지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왜 발치를 교정하고 치아를 뒤로 밀었는데 왜 코골이가 생기느냐? 자, 우리 기도를 막는 게 뭘까요? 바로 혀라고 그랬잖아요. 혀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게 치아가 뒤로 밀려가니까 혀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갑니다. 기도의 1mm, 2mm는 엄청 큽니다. 기도가 1mm 좁아지면은 숨이 그만큼 더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관이 좁아졌으면 당연히 수량이 줄어드는 것 같겠죠. 근데 1-2mm가 아니고 이 간격이 한 보세요. 한 7-8mm 되겠죠. 7-8mm가 뒤로 간다. 물론 어금니도 한 1-2mm는 가지만 치아 뿌리가 어금니는 4개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안 움직여요.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치아들은 뿌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넣고 당기면 이 앞에 치아가 뒤로 갑니다. 이 발치 교정을 하는 경우가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구강이 좁아서 치아가 삐뚤삐뚤 나온 사람, 또 앞니가 이렇게 돌출된 것처럼 나와서 이게 뽑아서 당기는 사람, 이제 대부분이 그런 이유로 발치를 하는데 혀는 이미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뒤로 밀리니까 기도가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당연히 코골이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혀가 공간이 좁아지면 뭐 혀도 줄어들면 좋겠지만 혀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원래 타고난 사이즈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죠. 대신에 이 앞에서 밀리기 때문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뒤로 간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코골이 소리는 그럽니다. 혀가 꽉 눌리는, 기도를 꽉 누르는 소리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혀가 막는 기도의 소리는 아처럼 저 목 깊은 데서 이렇게 답답함이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다 하는 그런 아우성을 하는 거죠. 코가 막힌 코골이는 이런 소리고요. 목이 막힌 혀가 기도를 막는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즉 발치를 하고 교정을 했는데 이런 소리가 난다? 혀가 많이 밀려 들어갔구나. 이거 이미 발치를 해서 뭐 구강 공간은 쪼그라들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밀려 들어간 만큼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혀가 밀려 들어간 만큼 앞으로 당겨서 잠을 자는 동안에만 이렇게 숨길이 막히는 거니까 자는 동안에는 턱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공간을 확보해줘야만 숨 잘 쉬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코골이도 해결이 되는 거죠. 요즘 고객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20대 초중반 뭐 10대도 있습니다. 발치를 교정하고 가뜩이나 얼굴도 작고 구강도 작은데 발치까지 해서 정말 요만하게 요렇게 지금 발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혀에 이빨 자국이 굉장히 심하게 찍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혀가 정말 웅크리고 있다가 잘 때는 이렇게 아이고 죽겠다 하고 퍼져버리는 현상,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해지는 겁니다.